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최근에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건설사들에 대한 상승 이유와 그리고 전망, 그리고 그 건설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건설사 종목도 한번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설사들이 왜 상승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자, 우선 이 건설사들에 대한 상승 이유를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 주택 물량에 대한 증가세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선발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대강 관련된 건설사들이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대선 앞두고 크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에 따른 유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 SOC 예산안에서 역대 최고 금액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은 올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조금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증권사에서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주가에 대한 결정 요인들을 보면 주택 공급, 그리고 코로나, 유가, 그리고 주택 가격, 미분양, 여기에 따른 부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현재 안 좋은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주택 공급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후반기에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올해 주택 공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안에서도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완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향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과정들인데, 사실 이런 주택가격은 이런 건설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에 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분양가 자체가 일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마진 추이는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분양가 대비해서 현재 그 시가가 상당히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이익을 두고 하는 구조는 제한적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분양을 찾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미분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하나씩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우건설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대부분 이제 토목 주택 건설 플랜트 신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최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택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60%대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 자체는 플랜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이 플랜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그 토목과 플랜트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70%, 1분기 때는 70%까지도 주택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GS건설을 보더라도,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 분야가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많아지고 있다, 주택 착공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런 건설사들에게는 수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매출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해외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대부분 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조선업황이 다시 회복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건설 주택에 대한 부분이 지금 47%에 대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플랜트 전력 전기 관련된 부분이 20%에 대한 매출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플랜트 분야에는 지금 현재 해외에서에 대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현대건설은 좀 더 특징적인 것은 해외에 대한 매출 자체가 2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좀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요. 우선 미분양 물량이 감소가 정말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색깔별로 구분이 되는데 수도권 미분양과 그 지방 미분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꾸준하게 이제 미분양에 대한 건수는 줄면서 미분양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미분양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사실 우리 건설사들이 우리가 지금 보면 항상 먼저 이런 청약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분양을 미리 합니다. 선분양제를 선택을 하는 것도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후분양이 된다면 그만큼 건설사들이 안아야 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선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만큼 기업에게는 유리한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는 부분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균등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형 6개 회사에 대한 합산 시총이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양상이고 대신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고 있죠. 그만큼 사실 이제 주택 건설에 대해서 거품은 끼어 있다라는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합산 시총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서 유가가 왜 건설사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중동에 대한 개발 붐이 불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바로 건설업종입니다. 자, 이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GS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파트 브랜드 네이밍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 또는 토목 항만건설이라든지 또는 뭐 송유관건설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해외 수주 사업을 많이 이루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상승하면 그만큼에 대한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기겠지만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전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한번 늘어나는 양상 속기를 보였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버림으로써 투자 여력이 크게 꺾여버렸고 유가도 크게 빠져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유가는 60달러 이상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지금 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력은 다시 한 번 더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올라왔던 그 추세를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가 현대건설을 봤다시피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대한 수주가 20%에 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영향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해외 수주가 좀 더 진전된다면 주가에 대한 움직임에서도 긍정적인 그 나머지 GS건설이라든지 또는 대우건설 여기에 소개 안 시켜드렸던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주에 대한 여력도 더욱더 생긴다면 지금은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5월 7일 날 유튜브에서 국내 중소형 건설사들과 대형 건설사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건설사들을 다시 한번 더 보자 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종목군들을 보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을 잠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대우건설이 오늘도 8%대에 대한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바닥 번역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자, 수급에 대한 대부분이 누구한테 들어오고 있냐면 바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내에 대한 여건이 개선되면서 상승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 월봉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추세가 상당히 꺾여서 내려왔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자, 이 봉이 뭡니까? 바로 이 봉이 책에서 나오는 급락구 천 양봉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바닥을 다지고 시세를 붙이는 125일선은 10년 동안에 대한 평균 종가거든요. 그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10년간에 있던 업황이 현재는 바뀌고 있다. 긍정적 업황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흐름들을 나타내주는데요. 자, 이 GS건설도 최근에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유입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권역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추세적 상승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현대건설도 자, 유사한 흐름이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 대한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던 부분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봉을 본다면 지금 앞서 있던 여기에서는 이슈가 됐던 것이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양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은 눈여겨볼 수 있다. 저희 현대건설도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이슈였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반등은 건설 업황에 대한 반등이 나옴으로써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빠졌던 것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리스크로 빠졌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바뀔 수 있는, 앞서 우리가 큰 대형 건설사들을 봤다시피 주택 착공 물량 건수와 미분야 건수 등 이런 국내 부동산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도 재평가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이제 대형 건설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저는 화성산업 같은, 자, 지방 중소형 건설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이런 중소형 건설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SOC에 대한 예산안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주택에 대한 착공 물량이 증가를 하고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감안했을 때 주택 관련된 그리고 좀 더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주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성산업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PR 밴드 따라 약 4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까지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고가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여기서부터
125일선을 지지를 밟고 돌아서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은 상당히 긍정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대선 쪽으로 건설사를 봤을 때는 이화공룡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이슈가 되죠.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자,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세 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화공룡은 우리가 앞서 2007년도 2008년도 4대강 이슈 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화공룡과 그리고 특수건설 이런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2007년도 2008년도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모처럼 만에 10년 이상에 대한 시세가 다시 한번 더 진행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상승세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전라도 쪽으로 뭐 여러 가지 지방 쪽으로 다 같이 함께 봤을 때 이제 우엄개발 이런 것들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섞여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예전에 이낙연 관련주로 편입이 됐던 기업인데요. 대선이 좀 이제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SOC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정치 테마에 대한 이슈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고가 권역에 가고 있는 건설사들 따라잡는 것도 일부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건설사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셨고요. 자, 최근에 이런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는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책 출판을 했습니다. 이상렬 빨간 주식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이고요. 오프라인 서점이나 또는 온라인 서점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 구매 인증샷과 리뷰 인증샷 둘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둘 다 저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금요일마다 스타벅스 쿠폰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앱에서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자, 시원한 커피 마시시면서 즐거운 주식 투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